허성군 김해시장이 산하 기관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김해시청이 일시 폐쇄된 데 대해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허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시정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확진으로 비롯된 시청 폐쇄 사태를 철저히 파악해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전 공직자들의 집단 골프 모임을 금지하고 허위 동선 유포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을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어제 오후 시 본청과 의회, 김해 도시개발공사를 폐쇄했다 방역을 거쳐 오늘 업무를 재개했습니다.